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니입니다. 오늘은 7월 11일 시험을 앞두고 시험 전날 준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준비물을 챙겨야 하는데 일단 수험표랑 신분증 챙기셔야 되고 물이랑 컴퓨터용 사인펜 그리고 샤프, 펜, 지우개 휴지까지 들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계를 챙기실 때는 아날로그 시계 챙기시는 게 좋고 전자기능이 없는 제품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빠뜨릴 수 있으니까 꼭 전날 미리 챙겨두는 게 좋아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시험 전날 컨디션 조절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부를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새로운 문제들을 보는 것보다는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 중에서 헷갈리고 어려웠던 문제들 위주로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 당일날 최소 시험 점수가 5점 이상 올릴 수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전날에는 커피랑 음료는 되도록이면 마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요. 잠이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당일날 아침에는 가볍게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배고프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무한청심환 같은 경우는 꼭 미리 드셔보시는 게 좋아요. 시험 보다가 너무 멍해질 수도 있고 가라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은 평소처럼 주무시는데 핸드폰은 하지 마세요. 생각도 많이 하시면 안 좋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안해지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갖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 당일날 막상 도착해서 많이 불안할 수도 있어요. 특히 열심히 한 만큼 마음이 많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는 호흡을 한 가지 정도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마시고 내쉬고 자신한테 맞는 호흡법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가다듬고 시험에 응시하시면 좋습니다. 시험 당일 아침에 시험장까지 최소 1시간 전에 도착을 해주세요. 출발 전엔 아침을 가볍게 먹고 국어와 영어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독해 문제의 감을 깨우고 가셔야 돼요. 10분 정도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꼭 풀어본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새로운 문제를 풀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가는 길엔 암기 과목을 보는데 헷갈리거나 틀렸던 문제 위주로 보고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암기는 당일날 봤던 게 나온다는 이야기가 꽤 있었어요. 운이 꼭 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OMR 카드 작성법에 대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OMR 카드는 마킹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100분에 100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마킹하려면 최소 5분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한 과목이 끝나면 20개 마킹을 하고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세요. 헷갈리는 건 다섯 과목을 끝낸 후 다시 보는 게 좋습니다. 노력한 만큼 시험도 잘 보시고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존재 파이팅!